안녕하세요, 열쓰입니다. PC 한 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금액대, 그리고 어느 정도 스펙으로 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. 조립 전에 어떤 부품들을 쓸 건지 그 부품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번 영상은 AMD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아이고, 이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뭐. 라이젠 5 2600X 사용을 할 거예요. 얘는 뭐 인텔로 따지자면 네, 인텔 커피레이크 i5 8600X랑도 같이 언급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죠. 금액대는 25만원, 20만원 중반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. 6코어 12스레드를 사용합니다. 실제 벤치랑 퍼포먼스는 얼마나 뽑아줄지 테스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MSI B350M Pro 보드 쓸 거예요. 얘는 AMD에 호환되는 보드고요. 인텔과는 네이밍이 조금 달라요. 최상위 모델이라고 하는 X370 보드가 있고 그 아랫단계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B350 모델이 있어요. 여기까지는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오버클럭이 뭐야?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A320 보드를 쓰시면 되겠어요. 오로지 기본값으로 테스트를 할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오버클럭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요 가상화폐 때문에 가격대가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. 물론 한창 때와 비교하면은 그나마 거품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싼 건 마찬가지죠. 이번 조립에 사용할 그래픽카드는요 EMTEC의 사파이어 펄스 라데온 RX560 제품 쓸 거예요. RX560 같은 경우에는 GTX 1050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. 참고로 RX560을 구입하실 때는 성능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. 같은 RX560이라 할지언정 실제 사양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. 뭐 그거는 제가 조립하고 테스트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. 또한 1050하고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론의 크루저 MX500 쓸 거예요.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은 녀석이죠. 250기가고요. 2.5인치 7mm 사타 디스크예요. 실제로 얘를 써보는 건 처음이에요. G스킬의 스나이퍼 X 메모리입니다. 얘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딸려 나와요. 그리고 독특한 게 상단을 보시면 카모 패턴을 하고 있어요. 여러 개를 쭉 꽂을 경우에 약간 이 밀리터리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요런 요소들도 가미가 돼 있죠. 아니 열스님 디자인이 뭐 밤먹여 주나요? 성능이 향상되나요?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것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까지 또 챙기시더라고. 파워 서플라이는 서멀테크의 스마트 RGB 700W짜리 쓸 거예요.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라면 700W 아마 떡을 치실 겁니다. 떡을 치실 거예요. 차고 넘칠 거라고. 지금 저는 600W짜리 쓰고 있는데 전혀 뭐 문제 없이 쓰고 있거든요.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네, 700W 좋죠. 네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팬이 돌아갈 때 이 RGB 컬러를 보여준다고 해요.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뭔가 독특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얘도 조립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케이스는 마스터티 800 제품을 쓸 건데 처음 쟤를 봤을 때 빅타워인 줄 알았는데 조금 큰 미들 타워더라고요. 조립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조립하고 테스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체크해 놓으시면 좀 더 빠른 영상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도로구 열쇠였습니다. 빠이!